안녕하세요. 스트로비스트콜의 고락봉입니다. 네, 오늘은 CCTV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CCTV가 제가 이 고급형은 사실 못하기 때문에 중국산 이 샤오미, 이 샤오미를 샀는데 이게 쓴 지가 한참 됐어요. 한 2년, 3년 된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카드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금방 꽉 찬다는 겁니다. 물론 이게 알아서 앞에 거를 지워가면서 계속 녹화를 하는데 이게 가끔 오류가 나거나 이럴 때는 복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모든 CCTV 영상이 하나의 서버로 저장되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. 그런데 이 샤오미 CCTV가 지원하는 게 SMB 1.0 버전밖에 지원을 안 해요.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쓰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다가 그 SMB 1.0을 열어두게 되면은 안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서버가 보안이 뭐 그렇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남아도는 어차피 뭐 2.5인치 하드디스크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이 값싼 보드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성능의 이 CCTV 전용 총 CCTV가 지금 5개가 있는데 그것만 녹화를 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물론 이 영상은 만들고 나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서버를 만들었어요. 이 서버를 만들었는데 케이스가 이제 100% 3D 프린팅으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.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CCTV 서버이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간다.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열도 식히고 이러려면 팬이 달려야 되고 공기가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순환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필터를 양쪽에다가 두 개를 달아가지고 공기청정 역할도 하는 그런 서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이 모델링을 어디서 했고 어떻게 프린트를 해서 어떻게 조립을 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네, 그 전에 스폰서가 있습니다. 누군가 하면은 엠바토 엘리먼트라고 여기에서는 비디오 템플릿, 스톡 영상, 오디오 사운드, 사진, 워드 프로세스 테마 및 어도비 템플릿과 같은 어도비라면은 뭐 애프터 이펙트 뭐 여러 가지 프리미어 프로 별의별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약 한 5,500만 개 이상의 어마무시한 양이 있는 거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크리에이트 자산 사이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라이센스는 구독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게 안 되는 다른 데서 몇 번 받았다가 한번 낭패를 본 적이 있죠. 이게 구독 종료가 되면은 이게 갑자기 거기서 소송을 걸어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. 영상 설명란의 링크나 고정 댓글을 따라가시면은 연간 구독을 선택할 때 50%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매월 $16.5만 내면은 모든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게 이제 최종 설계입니다. 최종 설계. 제가 작년에 이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쓸모 있었던 게 이 솔리드워크예요. 솔리드웍스. 이 솔리드웍스를 배우면서 여기까지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도달을 했습니다. 스케치업만 가지고 했었는데 스케치업이 말 그대로 스케치만 가능하고 조금 이런 어떤 그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 솔리드웍스를 배워봤는데 유튜브를 보고 배웠습니다.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물론 제가 하는 게 아주 기초적인 그냥 그림만 그리는 레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초기 진입 장벽은 높진 않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설계한 이 CCTV 서버, 이 CCTV 서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. 이게 3D 프린터로 제가 만들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했고 요거를 이제 알루미늄 레이저 커팅을 해가지고 이거 뭐 절곡이나 이런 걸 할까 하다가
아, 이거 뭐, 씨, 아마추어가, 이거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또 이렇게 뭐 그렇게 따로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나 싶어서, 이 3D 프린트만으로도 이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. 마지막에는 여기 한 2mm짜리 플라스틱 판으로 이 사방은 다 막히는 그런 디자인이 될 겁니다. 아무튼, 기본 컨셉은 양쪽으로 이렇게 팬이 두 개가 달려가지고 아래 위로 꿀뚝 형상으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위로 빠지는 건데, 제가 가진 아이디어, 이 핵심 아이디어는, 여기 슬롯이 있어요, 여기. 여기 서랍이 있는데, 이 서랍에다가, 자동차용 그 실내 공기정화 필터, 그 실내 에어컨 필터라 그러죠. 그거를 갖다가, 넣을 수가 있는데, 그거를 왜 쓰느냐, 이러면은, 그게 값이 싸요. 아주 값이 싸고, 두 번째로,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이 되기 때문에, 부품 수급에, 이 필터 수급에 문제가 없다. 뭐, 한 6개월 한 번씩 갈아준다. 그래도 뭐, 돈은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는, 자동차용 그 에어컨 필터를 사용하는 디자인으로 했습니다. 이게 복잡해 보이는 이런 모습은 이 3D 프린터에서, 최고의 효율,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르게 프린트 될 수가 있고, 이 구조체를 견딜 수 있는 강성은, 최소한의 강성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. 안에 보면은, 2.5인치 하드디스크가 일단 4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, 이게 뭐 설계에 따라 가지고는 최대 8개까지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 하드디스크를 이 바람이 항상 통과할 수 있게 지나가는 게 이제 핵심 디자인의 목표였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방에 한건 아니고 이거 설계하고 이 프린트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.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다. 그래서 이제 각 부품을 보자면은 이제 가장 메인 부품이 이거죠. 핵심적인 부품, 마더보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부품인 건데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고, 짠! 나와가지고, 바로 이거예요. 이게 이제 프린트를 한, 실제 그 3D 프린트로 된 건데, 뭐, 강성 자체는 이 컴퓨터, 이거 뭐, 간단한 ITX 보드 들고 있기에는 괜찮지만은,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, 그렇게 쭉 아주 그 튼튼한 그런 강성은 아닙니다. 그 다음 부품은 여기 이제 하드 홀더. 하드 홀더를 4개 걸 수가 있게 되어 있고, 여기에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, 그리고 위에는 스위치, 이거는 이제 파워 스위치고, 밑에는 리셋 스위치, 스위치를 달수 있게,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어요. 짠! 해가지고, 여기 이제 프린트가 된게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밑에 팬과 이 필터 트레이를 끼울 수가 있는, 받침이죠. 메인 받침. 메인 받침이고, 여기 있는 구멍들은, 케이블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, 이쪽 부분은 조금 두껍게 해가지고, 추후에, 벽면에 쓰는 그런 어떤 그 팬을 붙일 수 있게,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.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짠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. 이게 23cm 정도 되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 필트가 들어가는 이 최소한의 이 사이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요게 똑같은 게 이제 두개 아래 위로 이렇게 들어가죠. 두 개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필터 트레이죠. 필터 트레이. 이거를 꼭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자동차용 그 에어컨 필터가 생각보다 이게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죠. 조금 딱딱해가지고. 그런데 요런 이제 트레이가 있으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트레이도 만들어 봤습니다. 트레이에 이그 그릴. 그릴은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벌집 모양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요겁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프린트를 했는데 요게 벌집 모양 자체도 프린트를 한거 보니까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용할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 하드 마운트라 그래야 되나? 뭐 하드 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. 하드 홀더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 봤는데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가장 단순하게 그냥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게 뭐 크게 뭐 좋다기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그 최선이 아닌가?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?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프린트한 게 바로
요겁니다. 이제 요게 이제 프린트를 한 건데,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여기다가 이제 하드를 끼우는 겁니다. 굴러 다니는 2.5인치 이런 하드가 있는데,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나사로 고정을 하면은 되고, 요거는 아까 봤던 그 벽면에 이제 고정이 되게 돼 있어 가지고 요렇게 걸려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죠.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요 너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너트를 끼워 가지고 나사로 조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립을 완료할까 합니다. 조립 전에 이 3D 프린팅을 하면은 작은 구멍 이런 건 잘 표현이 안 되죠. 그래서 이 구멍을 뚫어야 하는 곳에 일일이 다 구멍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준비했던 열로 녹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너트를 모든 구멍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.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로워 가지고 이 너트 안에 이 녹은 이 플라스틱이 들어가면은 나사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잘 집어넣어 줘야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받침대도 마찬가지로 이 구멍의 크기가 굉장히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해주고 이 구멍에다가 아까 준비해 놓은 그 너트에 맞춰서 볼트를 끼워줍니다. 볼트는 아주 럭셔리하게 M3 육각 그 렌치를 사용하는 그런 볼트를 썼어요. 그냥 재미로 한번 써봤습니다. 요렇게 일단 이 메인 패널이 되는 이 두 가지 구조물을 받침대 위에다가 요렇게 얹어가지고 잘 설치를 해봤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받침대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받침대는 상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위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제가 이렇게 찌글찌글찌글 하면서 만져봤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기둥이 다 붙으니까는 생각보다는 훨씬 튼튼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네, 다음에는 IO 팬을 이거 뭐 마개라 그러나요? 하여튼 요 마개를 이제 설치를 해주고 메인보드를 장착해 줍니다. 저는 10mm짜리 스탠드오프를 사용을 해가지고 살짝 띄운 상태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 스탠드오프에다가 일반적인 컴퓨터 조립과 마찬가지로 나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. 다음으로는 스위치는 총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파워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리셋 스위치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 줬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하단 팬을 달아줬어요. 팬 다는 거는 똑같이 그냥 팬 전용 볼트로 이렇게 주워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은 공간이 조금 좁아가지고 여기에 약간 어렵긴 했습니다. 아무튼 그 다음으로는 이 파워 스플라이를 장착을 해주는데 그 다음으로 하드 디스크를 달아주는 이 하드디스크 홀더, 이 홀더에다가도 너트, 열로 녹여가지고 들어가는 너트를 장착을 해줬어요. 지금은 볼트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해줬기 때문에 너트 안에 플라스틱 찌꺼기가 최소한 들어가게 이렇게 약간의 이제 노하우가 늘었죠.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전부 다 달아가지고 장착을 해주고 좁아지니까는 미리 SATA 케이블도 미리 달아줬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류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드디스크 를 단 이 하드디스크 거리 거리를 4개를 설치를 해줬어요. 제가 만든 디자인으로는 총 8개까지도 가능한데 일단 남아도는 하드디스크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만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케이블을 다 연결을 해주고 파워 케이블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대략적으로 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잘 되니까는 외부를 막아주는 이 패널을 붙일 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로 녹여서 들어가는 이 너트를 다들 하나씩 다 달아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케이블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맞게 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전부 다 제자리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테이프로 크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줬습니다. 외부 마감을 하기 전에 테스트로 한번 켜가지고 작동이 잘 되는지 팬이 잘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줬어요. 요즘 팬에 이 LED가 안 달려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요게 조금 저하고는 취향이 안 맞지만은 뭐 달려 있는 거 뭐 어쩔 수 없죠.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이 팬 허브도 케이블선 정리를 요렇게 저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고 테이프로 마찬가지로 마감을 다 해줬습니다. 이제 외부 마감용 이 패널을 마찬가지로 이 M3 육각 스크류를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네 군데 다 붙여주면 돼요.
후방 마감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군데를 M3 육각 스크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마감을 다 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면 패널이 남았는데 요게 살짝 옆부분이 뜨기 때문에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뜨는 부분이 없게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요렇게 테이프를 발라줬습니다. 그 다음에 전면 패널을 이제 달아주는 거죠. 똑같은 작업이니까 네 군데 다 똑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보인다. 그렇지만은 이제 최종 마감용 장식을 해주기 위해서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. 저는 사진 작가니까는 제가 찍은 사진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 커버에다가 이렇게 딱 씌워주는 이런 느낌으로 마감을 해줬어요. 그래서 이 3면은 요 사진이 이렇게 둘러쳐서 보일 수 있게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. 물론 마감은 이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손쉽게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 나중에 분해할 때가 되면은 분해하는 김에 이 사진도 갈 수도 있고 아주 좋죠. 그 말은 이 사진은 이제 내 떼다 버리는 겁니다. 네, 마지막 부품인 이 필터 케이스와 이 필터를 넣어가지고 그 제자리에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. 상단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터 케이스만 끼워주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조립 작업이 다 된 이 완성된 그런 모습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멋지구리 하죠? 아주 어마무시하게 멋지구리 합니다. 멋지구리 안 하다고요? 그래도 멋지구리 하다고 해주세요. 네,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게 얼마나 이 공기청정 성능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차 이 연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된다. 아주 힘차게 빨아들이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뒤에서 연무기를 한 손에 들고 아주 그 스위치를 딱딱딱 누르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죠. 네, 아무튼 이 서버의 네임은 네모나게 생겼기 때문에 아네모이입니다. 아네모이. 네, 아주 멋진 이름이죠. 그래가지고 이 서버의 이름, 이 서버용 컴퓨터 이거는 이제 아네모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CCTV용 홈 서버를 제가 이 케이스 설계부터 해가지고 조립까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봤어요.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분투를 깔아가지고 SMB 서버 1.0을 돌릴 예정이니까 그거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뭐 특별히 영상으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작년에 배운 솔리드웍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3D 프린트만 가지고 이 컴퓨터 케이스 만들기에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즐거운 그런 작업이었어요. 그렇지만은 시간은 꽤 많이 걸려가지고 아 이거 취미하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무튼 뭐 대단한 공기청정 능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어차피 남는 에너지 뭐 논이 뭐해 이러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